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문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 사회문제론을 배우고 오고 있는데요. 자, 벌써 12주차가 되네요. 자, 이제 12주차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가 사회문제론을 쭉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아동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 청소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노인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족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자살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가 빈곤 문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빈곤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순서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것은 우리가 통상 아동, 노인, 장애인,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여성, 이네 가지 계층, 네 가지 대상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또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늘 보살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노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여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는 우리가 장애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또 어떤 욕구들을 안고 있는 이 대상별, 계층별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여성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론 제11장 여성 문제입니다. 이 여성 문제는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 관계 또 자원의 불평등에 따라서 우리 여성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성 문제 콘텐츠는요. 여성과 사회 문제 주요 용어와 논의, 또 주요 여성 문제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성 문제와 관련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성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한번 여러분들과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여성과 사회 문제입니다. 여성과 사회 문제. 여성과 사회 문제. 여성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불리하고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여성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여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지구의 반은 여성이고 남성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똑같이 여성과 남성이 참 기가 막히게 거의 반반의 어떤 형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이 어떤 창조의 섭리라고 할까요? 참 똑같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데, 출산을 할 때, 어느 지역에는 아들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지역에는 또 딸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성 부분을 딱 보면, 또더 확대돼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성비가 이렇게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이게 맞춰지는 거 보면 참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오묘망측하다. 신묘망측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성도 반, 여성도 반,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모든 역사의 중심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 이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성복지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여성복지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그 여성복지론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성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불평등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옥을 만든 것이 여성복지론이고요. 또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여성들이 잘 행복하게 또 만족스럽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성복지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 여성, 지구의 반은 남성과 여성인데 여성과 남성인데 이러한 불평등 또 차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또 케어하기 위한 복지, 여성복지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여성복지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여성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복지, 또 여성복지론, 또 여성복지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이 만들어지고요. 또 우리 사회문제론 이 시간에서도 이러한 여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챕터에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교수님의 의견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여성은 여성대로, 또 남성은 남성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 문제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성 고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 고용 문제. 여성이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는 거죠. 여성 고용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성희롱 문제가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 그 다음에 여성 빈곤 문제. 이것은 여성 고용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고용이 되지 않다 보면 빈곤한 여성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성 고용 문제, 성희롱 문제, 또 여성 빈곤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용어와 논의 사안인데요. 자, 기본 용어와 논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성과 관련해서 유의점은 우리 여성은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에 우리 뭐 미혼 여성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기혼 여성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고령 노인 여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뭐 한부모 가족의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결혼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 즉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다문화 가족의 여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면 어느 한 계층을 딱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그 범주 안에 다양한 뭐 미혼 여성, 기혼 여성, 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또 다문화 가족 여성, 또 한부모 가족의 여성, 또 고령 노인 여성, 뭐 다양한 그런 여성의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여성 그러면은 한 분야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집단들에 대한 우리가 사회 문제를 다뤄야 되겠고요. 또 그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성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여성 복지를 위한 여성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요. 많은 국가에서는 여성의 평등과 복지에 관한 내용을 법에서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헌법에 남성과 여성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남녀평등.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이런 이제 남녀평등의 용어가 생겨가지고 남녀평등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남녀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남녀평등, 양성평등, 성평등 요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실 분 있으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남녀평등이 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냐?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조차가 차별을 하는 거고 불평등한 용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도 성이고 여성도 성이어서 이 양성, 그냥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 해서 만드는 용어가 양성평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다가 요즘 헌법에도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녀평등과 양성평등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양성평등과 남녀평등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헌법에서도 양성평등을 규정해 두고 있고요. 또 양성평등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불평등 당하지 않고 항상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UN의 여성과 관련된 헌장 및 협약인데요. 이 UN 헌장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1979년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UN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헌장과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채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동등한 평등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모든 처우에서 평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요 용어와 논의 사안 중에서요. 자, 여성의 고용과 관련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고용, 여성 고용 문제를 다룰 때 여성의 고용과 관련된 우리가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근무 직종과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성은 성분절된 직종에서 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분절이라는 용어는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형태를 성분절된 직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성은 힘이 세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거를 짊어질 수 있고, 또 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힘을 쓰는 직업에 종사를 한다. 여성들은 힘이 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주부로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밥을 짓는다든가 빨래를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형태를 성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렇게 가족의 의미, 또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분담을 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쭉 분담을 했어요. 어떻게 분담을 했냐면,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남성의 역할이었죠. 여성은 남성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을 담당을 했어요. 이게 성분절적인 직종,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가정,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분절적 역할, 직종은 이렇게 가정 내에서 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산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에서는 홀벌이라고 그러죠. 홀벌이. 그래서 남성이 혼자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왔지만 그 이후에 산업사회 또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홀로 남성이 돈을 벌어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게 되고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일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는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육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곱절의 그런 역할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성의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여성과 남성의 역할, 또 직종, 뭐 이것이 다른 면에서 이 그동안에는 성분절에 의한 직종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변화됨에 따라서 여성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어떤 이슈라고 한다면 임금의 문제, 임금. 임금, 예, 봉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동의 대가, 임금. 임금을 어떻게 받느냐, 이건데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의 차이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분절적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직장에서는 여성이 일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는 주로 남성이 돈을 벌어서 그 집안 살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수 있도록 남성들에게 급여가 많이 지출이 된다 보니까 여성들은 부수적인 그 가정 살림을 하는 거에 대한 부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임금 책정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이런 어떤 성분절적 직종 그런 형태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도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왜 임금의 차이가 날까요? 앞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이 불평등한 이유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대표적인 이론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인적 자본 이론이에요. 임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적 자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를 인적 자본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적인,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는 그 자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일을 하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또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냥 인적 자본 이론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보다는 남성이 더 어떤 인적 자본 차원에서도 더 우수하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임금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적 자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중 노동 시장의 이론이에요. 여성은 2차 영역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주 일을 하는 1차적인 그 영역은 남성이죠. 여성은 1차적인 영역은 어떤 성분절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의 그런 역할을 보면은 여성은 1차적인 영역에서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또 육아를 하고 양육을 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1차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제2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의 노동시장 이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2 영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적게 준다. 적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이중 노동 시장의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성 고용과 관련돼서 승진하는 문제예요. 뭐 승진에는 이제 진급도 있겠죠. 진급을 우리가 승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은 승진해서 남성보다 불리하다는 거예요. 남성보다 불리하다. 그래서 이 여성이 승진해서 남성보다 불리한 이유는 유리천장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천장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못 들어보셨다면 오늘 이런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여성이 높은 위치로 나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걸림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리천장이 있죠. 이 위에 천장이 있는데 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충분히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승진을 여성들이 해야 되는데 딱 승진할 수 있는 것이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딱 막히는 거예요. 유리천장. 승진의 길은 딱 보이는데 이 유리천장이 승진을 가로막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유리천장, 보이지 않는 이 걸림돌, 이 걸림돌이 유리천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리천장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일반적인 회사에서 뭐 과장, 부장, 뭐 차장, 또 뭐 부사장, 뭐 사장 이렇게 올라가는 진급의 길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심지어는 이제 정치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에서 어떤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지고 출마를 했을 때 이 여성들이 이 어떤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남성에 비해서 공천 받을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제 뭐 비례대표를 뽑을 때 이제 홀수는 무조건 여성, 짝수는 남성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 무조건 1, 3, 5, 7, 9 이 홀수는 여성이 공천을 받게 되고 짝수는 남성 또는 여성이 공천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유리천장 그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그 걸림돌, 이 걸림돌을 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뭐 여성 위원을 선정을 할 때 여성 위원은 반드시 30% 이상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 규정을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이 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다닐 때는요, 뭐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런 유리천장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뭐 승진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승진 대상자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성 고용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여성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승진의 문제예요. 승진의 문제. 유리천장. 유리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다음은요.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된 용어와 논의인데요. 자, 우리 여성 성희롱 문제. 이게 우리 여성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성희롱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희롱의 개념은요. 파일리라는 분은 여성을 근로자로서의 역할보다 여성의 성적 특성과 성 역할을 강조하는 비우호적인 행동을 성희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성희롱을
우리가 발생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그냥 근로자로서의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어떤 성적 특성이나 성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에서 이 성희롱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기본법, 그 여성과 관련된 법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양성평등 기본법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성희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성희롱이다 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제조건은 뭐냐면요. 지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위. 예,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지위. 그래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에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이게 성희롱이죠. 이 두 가지 조건, 기업과 니은, 이것을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성희롱이다.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서에서는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나 역할을 강요하는 것, 이것을 성희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 성희롱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을 당한 사람, 그 당한 여성이 성적 굴욕감이나 어떤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을 때 이것을 성희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희롱하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가 중요한 거죠. 그 피해자가 나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희롱의 방식과 형태는 어떨까요? 성희롱의 방식과 형태는요, 은밀하게 노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은밀하게 그것도 노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공적이거나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뭐 공적인 것은 뭐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그렇죠? 뭐 사무실 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최근에 우리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어쨌든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그 침실에서 또 그 시장실에서 그 사무실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그 언론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죠.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주로 이제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뭐 식사를 하다가 이 성희롱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희롱의 형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가 없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나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성희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희롱의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희롱의 본질은 뭐냐? 성희롱이라는 것은요,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남성이라는 그 권력 있잖아요. 그 남성이라는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예.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 예,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을 하는 거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부하와 상사, 또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이 관계이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권력을 잘못 사용을 할 때, 예, 성희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희롱의 예, 본질은 권력을 잘못 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희롱의 영향은 뭘까요? 성희롱의 영향. 첫 번째 우리 피해 여성에게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은요. 성희롱은 피해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뭐 자꾸만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최근에 우리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비서를 성희롱한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이 닥쳐오게 됐고요. 이 피해 여성에게는 이 잠도 못 이루고 또그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사회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더더군다나 그 피해 여성에게 주변에서 뭐 악플을 한다든가 또 비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일단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이 가해자보다도 오히려 이 피해자한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희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여성 근로자 또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죠. 이 서울시장의 어떤 성희롱 이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또한 그 서울시 시장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정의 공백 기간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그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불어닥치게 되는 거고요. 어떻든 그 직장, 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희롱의 문제는 우리 여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국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성희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